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대왕 디저트인데요. 마지막으로 대왕 디저트 해본 게 아마 표젤리일 거예요. 맞죠?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오븐을 산 기념으로 막 오븐을 샀다고 정내막내 자랑을 하고 다니죠? 마카롱을 해볼 건데요. 대왕 마카롱!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똥손인 건 다들 아시죠? 꾸미는 건 잘 못해요. 근데 그냥 대왕 마카롱은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개 모양 마카롱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그냥 손바닥만한 사이즈도 대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좀 더 큰 사이즈의 도안을 해왔어요. 얼굴 정도 사이즈로. 엄청 재밌겠죠? 그럼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마카롱 주 재료는요, 일단 오늘은 계량이 정말 중요해요. 아몬드 가루 184g, 슈가 파우더 168g 이렇게 같이 준비했고요. 설탕 140g, 흰자 140g 동량입니다. 사용할 색소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원하시는 색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빠르게 만들어 봅시다. 일단 가루는 체를 쳐줄 건데요. 이 아몬드 가루는 입자가 좀 거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버리셔도 돼요. 이것까지 굳이 안 내려도 돼요. 이제 머랭을 단단히 올려줄게요. 거품이 살짝 나면은 설탕을 4분의 1 정도 넣어주세요. 엄청 빠르긴 아니고 한 2, 3단으로 아까보다 거품이 한 2배 정도 올라왔으면 나머지 또 4분의 1 설탕 넣고, 오늘은 설탕을 완전히 녹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완전 약간 맥주 거품 같죠? 이때 또 4분의 1 설탕 넣고, 이제는 약간 묽은 생크림 같을 거예요. 나머지 설탕 넣고 이제부터 머랭을 올려주면 됩니다. 머랭이 70-80% 올라왔을 때 색소를 넣어가지고 색을 맞춰주세요. 머랭을 100% 완전히 올려줬으면요, 한번 머랭을 만져가지고 설탕 입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완전히 설탕 입자가 녹아야 돼요. 만져지는 게 없이. 이제 마카로나주를 해줄 건데요, 채친 가루 넣어주고 가르듯이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날가루가 어느 정도 없어졌으면 바닥부터 한 번씩 뒤집어가면서 긁어주세요. 가볍게 이 벽면에다가 약간 아이싱을 해준다? 벽면에 풀 바른다? 약간 페인트 칠한다? 완전 꽉 눌러가지고 이렇게 밀어준다기보다 살짝살짝 펴준다?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싹 긁어주고 뒤집어주고 쫙 펴주고. 그냥 마카롱 동그란 걸 할 때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모양 마카롱을 하거나 조개 마카롱을 할 때는요, 마카로나주를 너무 오버해서 하면요 모양이 결이 안 살고 그냥 푹 퍼지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해보니까 진짜 완벽히 계단 모양이 생겨야 된다고 하잖아요. 다른 때보다 좀 선명해야 돼. 이제 농도를 봐가면서 해줍니다. 저는 지금이 적당할 것 같아요. 딱 이게 대왕 마카롱 두 개 하고 딱 한 쌍 하고도 작은 거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정리 한번 해주고 그리고 큰 기포들이 보일 거예요. 이거는 이쑤시개 이런 걸로 한번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윗면이 손으로 만졌을 때
안 묻어나올 정도로 말려주세요. 네, 안에 들어갈 볼을 만들 건데요. 원래는 그 진주 볼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사탕으로 만들까 했는데 플라스틱 몰드밖에 없더라고요. 실리콘 몰드는 너무 크고 이게 너무 커질 것 같아서 공이. 그래서 사탕으로는 무리일 것 같고 젤리로 만들자니 젤리는 좀 맛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초콜릿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화이트 초코를 안 시켜놔서 그냥 시중에 밀크초코 사왔거든요. 요 볼 틀에다가 초콜릿을 적당히 부어줍니다. 틀을 닫고 꽉 누른 상태에서 얘네들을 이제 봉해줄 거예요. 꽉 누른 상태에서 돌려가면서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볼 모양이 되겠죠? 제 예상대로라면은 초코볼도 간단하게 버터크림을 만들 건데 실온에 둔 말랑한 버터하고 이제 슈거 파우더 분단이 있어야 되는데 1:1로 해도 좋고요. 2:1, 1:2로 해도 되는데 저는 2:1로 하겠습니다.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 부드럽게 한번 풀어주세요. 여기에 분당을 넣고 처음에 가루가 날리니까 저속으로 섞어주세요. 약간 얘네들이 아이보리색, 노란색이 좀 연해지고 한 두 배 정도 부풀어 오를 때까지 휘핑해주세요. 노란 색깔이 많이 옅어졌죠? 원래 여기에 바닐라 익스트랙이나 좀 넣으려고 했거든요? 색소나? 근데 제가 이사 오면서 색소를 싹 다 버려버려가지고 바닐라 익스트랙을 다 버려버렸더라고요. 오늘은 어차피 진주 대신에 초코볼이니까 이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더워가지고 이건 잠깐 냉동 보관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표면을 만졌을 때 손에 묻어나오지 않으면요 150도로 예열된 오븐에 이게 몇 번 해보니까요 140도로 17분 정도 구워줄 건데요 위에 있던 팬을 아래로 가게 하고 팬을 계속 바꿔줘야 돼요. 중간에 한 번씩 그래야지 조금 고루 익더라고요. 이 오븐을 조금 사용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따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이거는 뭐 오븐 사양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바꿔야 성공을 할 것 같아요. 이제 꺼내서 식혀주면 돼요. 꼭 식혀서 분리해주세요. 바로 분리하지 말고. 네, 이렇게 핑크색은 살짝 덜 익었어요. 필링을 짜줄게요. 어떻게 짜야 되지 필링을? 필링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놓고 짜야 돼. 잠깐만, 내가 준비한 크림은 잠깐만, 난 마카롱을 엄청 많이 만들려 했단 말이야. 근데 왜 필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색깔을 두 개로 가야겠어. 그러면 트윈으로 갈게요, 여러분. 요것도 덜 익었어요. 아 진짜 이 오븐으로 첫 베이킹이다 보니까 오븐이 아직 손에 덜 익어가지고. 그러면 일단 앞에는 다 보여야 되니까 안 돼! 모자르면 안 돼! 이게 아닌데? 이쪽만 좀 채워야 되는데 조금? 딸기 있는 걸 좀 걷어내가지고 우여곡절로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요. 초코볼도 분리가 실리콘이 아니다 보니까 다 깨져서 요거 뒷면으로 해서 써야겠어요. 무너지는데? 아 깨졌다. 아 어우 헛. 아씨 어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쿠가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욕하면 안 돼. 그래. 아 답이 안 나와. 야 이거 물어. 물어. 들어가. 꽃글 과감히 버릴까? 그래 꽃글을 과감히 교체를 하자.
이렇게 안착을 시키는 거지. 훨씬 낫죠 여러분? 훨씬 낫죠? 그냥 낫다고 해주세요. 지금 멘붕 왔어요 여러분. 와우. 와우. 이걸 만든다고 지금 꽃글을 몇 개를 구웠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저기도 있고요. 몇 판을 구웠냐면 대왕으로 하나, 둘, 셋, 넷, 아홉 판을 구웠어요. 와. 제가 오븐을 잘 못 익힌 거에 대한 가장 큰 점이 있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안 익었어요. 오븐 바닥에다가 넣어놨던 것들은 익었는데 전체적으로 안 익었더라고요. 네. 베이킹은 험난하고 멉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이 끝에가 쉽게 부서지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대왕 마카롱들도 보니까 쉽게 이렇게 좀 부서지더라고요, 원형도. 그래서 조심조심스럽게 옮겨야 되는데 헛! 아씨, 이건 또 굴곡이 이렇게 지다 보니까 더 쉽게 부러지는 거예요. 헛! 먹어봐야겠죠? 와, 완전 퉁카롱이네. 오? 몸에 살아? 마카롱. 제가 마카롱은 딱 좋아하진 않은데. 오, 너무 잘. 볶음. 고소하네. 쫀득하네. 제가 항상 대왕하면서 성공했던 적 거의 없는데 오늘은 진짜 현실 욕이 촬영하면서 욕을 진짜 안 하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비속어를 썼던 게 뭐 음식 먹을 때도 뭐 존 맛있어 막 이런 것도 잘 안 쓰고 거의 안 쓴 것 같아요. 안 쓰려고 하고 개맛있어 이거는 뭐 쓴 것 같기도 하고 자막으로는 쓴 적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썼던 게 예전에 젤리 자르는 영상에서 2년 전에 느낌 개좋아 이게 현실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 비속어를 쓴 거라서 그 댓글이 막 달렸었는데 이번에는 아씨 헛 아씨 쌍시옷까지 나온 거예요. 진짜 너무 헛 헛 헛 아씨 황당하고 당황하고 딱 덮이는데 그 저희 채널은 절 연령이 볼 수 있는 채널이니까요. 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땀이 피가 오듯이 오네요, 진짜.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쿵쿡이 먹어봤으면 요리나 만들어봤으면 음식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